한국불교의 중흥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원력이 동안거 천막정진 중인 위례 상월선언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를 시작으로 전국 교구본사들의 기도정진과 동참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안거 시작 한달 만에 5만 명 정도가 상월선언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 결사 도량으로 떠오른 위례 상월선언. 허허 벌판이던 이곳에 대형버스 20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상월선언 아래 임시법당에 신도들이 가득 찬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광경입니다. 법당에 모셔진 석불은 코앞에 두고도 자리가 비좁아 108번 절을 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힘내시고 더욱더 우리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운을 바랍니다. 상월선언이 동안거 천막정진에 들어간 지한 달. 매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5만 명가량이 단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꼴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선재 BBS 불교방송 신임 사장이 상월선언 외호 대중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생활 30몇 년 하면서 이번만큼 이제 저들 동료 도반 스님들, 선배 스님들한테 감사한 적이 없었고요. 네. 우리 불자님들한테 감사한 적이 없었고요. 이런 가운데 800명 이상이 기도 정진에 동참하는 대규모 법석이 상월선언에서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선묵해자 스님이 상월선언을 찾았습니다. 특별법회에선 해자 스님의 전매 특허인 평화의 불 봉안식이 봉행됐습니다. 평화의 불을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뿐이 우리 마음뿐이 아니고 가정뿐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뿐이 아니고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한반도에 평화와 희망을 주십사 하고 제가 불을 모시고 다닙니다. 53 산자 순례인데 53군데 평화의 불을 지금 밝히고 지나갑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기도 동참도 이어지면서 상월선언은 이제 한국 불교 중흥을 이끄는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